다음 종목은 하나손해보험 한번 살펴볼게요. 박근영 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일단 매수가는 4,830원, 비중 10% 담고 계시고요. 하나손해보험이 좀그 이슈 받으면서 급등 이후에 지금 좀 횡보하는 구간에 있는데 시청자님 요 근처에서 지금 매수하셨습니다. 중기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하나손해보험 좀 길게 봤을 때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1월 하순부터 올라왔다는 자체는 이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이제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보험사들이 주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맞아요. 그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 보험주들이 대부분 다 PBR 단위로 0.4, 5, 6 정도, 하나생명이 아마 0.3 정도 좀될 거고요. PBR이 워낙 낮습니다. 중소형 손보사 같은 경우도 롯데손보라든가 하나손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옛날에는 상당히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좀안 좋아가지고 자본 확충 문제 때문에 계속 좀 불안했었는데 최근에 실적들 꾸준히 좋아지면서 그런 우려감 자체는 없어요. 근데 다른 여타 대형주 쪽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저평가에서 가장 지금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게 DB손해보험입니다. 예사 같은 경우가 훨씬 지금 물론 ROE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지금 계속 가요. 우량주 중에서. 근데 그때 움직였던 예컨대 생명회사인 하나 손보 같은 경우도 지금 밀려버렸고 그 먼저 움직였던 미래에서 생명이라든가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이미 한참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관련 또 종목들 자체는 일단은 현재 지금 저 밸류업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라고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은 왜냐하면 밸류 자체가 여전히 싸거든요. 근데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 작년도에 ROE 지표 자체가 거의 한 25% 정도 좀 될 겁니다. PBR로 따지면 0.9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하나 손해보험이라든가 저가주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이미 주가 자체가 4,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50% 정도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대체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에 머물리면서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으로 좀 전개적으로 좀 되지 않겠다. 결국은 이제 먼저 움직였던 선도주들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으니까 업종 대표적인 종목 예컨대 삼성화재라든가 DB의 손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더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들 종목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중위권에 있는 종목들 현대해상이라든가 보험주로 따지면 그들 종목을 확산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가 이들 종목들을 가기 위해서는 개인 수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왔지만 고객 예탁금은 지금 거의 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못 가요. 저희 별로죠.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보시게 되게 되면 그 고객 예탁금이 지금 얼마냐면 53조 원대 계속 머물러 있어요. 지금 55조 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약간 55조 원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객 개인 투자가들 자금이 좀 들어오는 시점 자체는 하반기 정도 좀 돼야 되는 거니까 하반기 정도 돼야지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현재는 아마 4,500원대, 600원대가 저점이 형성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600원과 그다음에 5,100원 정도 사이에 등락 구간을 통한 행보 국면이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6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5,1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면서 10% 정도의 등락 차익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은요, 박스권 매매 대응이고요. 4,500원, 5,100원 요 가격 라인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